지금 이제 계속되는 어떤 후보자 가족들과 후보의 거짓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음 출입국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게 계속 이상한 얘기가 있었죠. 지난달에 누가 어딜 다녀왔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사모님이 그때 애들 학교 때문에 못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셋이 체코에 함께 갔다라고 말씀하는 육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최은순 씨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양검사와 딸과 함께 유럽여행을 간 적이 있다라고 2013년에 예, 1분 더 그랬습니다. 양재택 씨는 함께 여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보니 여행은 갔다라고 했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통해서 이게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보를 받은 내용에 의하면 이 체코 여행에 관련한 출입국 사실이 본인들에 의해서 확인이 됐듯이 김건희 씨와 양재택 씨가 교분을 주고받았다고 얘기되고 있는 시기에 둘이 함께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출입국 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이 자료 제출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리고 출입국 기록의 위변조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서울중앙지법 50부가 지금 최강 의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사생활 문제가 아니고 기업이나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등과 얽혀서 국민적 관심사가 된 공적 사안임으로 검증이 대상이 된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7시간 녹취록 부분들의 상당 부분이 공개가 됐습니다. 김건희 씨 본인도 체코 여행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이 서울 동부지법으로부터 저희 법무부에 이 체코 여행과 관련된 출입국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름은 김건희 그리고 구명 옛날 이름 명신 괄호치고 이렇게 사실조회 신청이 있었습니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만 우리 직원은 김건희로 검색을 해봤고 김명신이 아닌 이름만 명신으로 이름만 명신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검색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이치지요. 그러나 체코 여행과 관련된 출입국 기록은 그때도 지금도 삭제되지 않고 우리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양재택 씨와 관련된 부분은 이름은 양재택으로 정확히 사실조회 신청이 됐으나 주민등록번호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사실조회가 신청이 됐기 때문에 양재택과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그러한 검색 결과 당연히 여행 정보가 검색되지 않았다라고 담당자는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실에 뭐 조금 더 가감 없는 내용이고요. 중국 여행 관련된 말씀을 물으셨는데 아까 제가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의 결정 이유를 이것은 사적인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가 된 공적 사안이고 검증이 대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안, 이 의혹의 실체적 진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여기서 그것을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요? 그것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별도의 트랙으로 그건 확인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 좀 해 주십시오.